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작사 삼즈 엔터테인먼트는 캐릭터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외 시장을 개척해 콘텐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보관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일명 파산핑으로 불리는 티니핑. 시즌이 거듭될수록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그만큼 구매욕을 불러오는 굿즈 종류가 많아져 붙여진 별명입니다. SMNG 엔터테인먼트는 티니핑 시리즈 흥행을 발판 삼아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러시아에도 진출한 상황. 애니메이션 콘텐츠 공급업체 CLS 미디어와 손을 잡았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캐치 티니핑 시즌 1이 지난해 6월부터 방영 중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에는 아시아권 문화가 남아있어 한국 애니메이션 안착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지사를 통해서 가는 구조는 아니고 거기 이제 현지 파트너들을 데리고 이제 하는 경우고, 러시아는 아직 그래도 아시아권 문화가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통하기 때문에. SMNG 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주요 IP인 메탈 카드복과 미니특공대 등 러시아 진출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 K컬처에 대한 이제 이미지라든가 그다음에 평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기본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토대로 해서 티니핑 자체도 퀄리티가 뭐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받아들이는 추세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요거에 대한 인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항상 이제 이 인지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친숙도, 선호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캐치 티니핑의 첫 극장판 사랑의 하츄핑은 중국 개봉 약 열흘 만에 관객 수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인들이 주머니를 푸는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 수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SMNG 엔터테인먼트의 중국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00억 원이 전망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